Pull up the bass. Wow.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 에드모입니다. 에드모.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또 굉장히 그 핫한 아이템도 가져왔습니다. 이거 제가 주문하고 진짜 한 2주 걸려서 받았어요. 이게 해외 직구로 독일에서 넘어오는 아이템인데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젤리로 굉장히 유명한 아이템인데, 이거 어떻게 됐지? 한번 해볼게요. 트롤리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트롤리, 플라닛 거미, 소프트, 프루티 금스, 위드 프루티 센트.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딱딱한 그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쫀득쫀득하네요. 어우 셔, 어우. 이거 약간 그 맛이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 혓바닥 파래지는 사탕이 있었어요. 그거 맛이 그대로 나네. 이 파란색 원료에 그런 맛이 있는 건가? 그거 무슨 맛이지? 블루베리인가? 오케이. 단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겠으면 저 더 얘기해야겠다. 내려야겠다. 단면 보여드리 안녕하세요. 태표였습니다. 어우셔. 자, 그럼 이어서 먹어보도록 할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배였습니다. 무슨 블루베리 맛 맞는 것 같은데 리뷰를 여러 개 보니까 뭐 이거 맛없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네요. 제가 이제 디저트류에서 달달하면서 느끼한 걸 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지 달달하면서 새콤한 거는 그래도 고차를 챙겨 먹는 편이라고요. 에, 비타민이니까. 이번엔 두 개 한 번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한 번에 먹으면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Hello. Hello from the other side.
엉켜. 자르반 자르반 자르반. 갑자기 몸이 추워졌어. 처음에 한 두 개 먹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거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저도 그 사람들 대열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굉장히 물리고 너무 쉬고 막 사람 막 갑자기 짜증이 나고 막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좀 있네요. 일부 분들께서 이 상태로 이제 먹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거 껍질 까면은 지구 모양 아니고 그냥 파란색 그대로입니다. 예, 이거 그냥 프린트로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ssential Omega. 오메가3 요즘 먹고 있어요. 지금 계속 쫀득쫀득 되는 거 먹었으니까 이쯤 돼서 오도독 되는 거 잠깐 한번 들려드리고 기분 전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 죄송합니다. 야. 약간 좀비 대가리 뜯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기분 좋으다. 기분 너무 좋으다. 이용. 뭐 칼로리가 어떻게 되지? 이거 메이드 인 젊은이에요. 아, 이거 독일 직수입 제품입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면 독일에서 팔기 때문이야. 314칼로리밖에 안 된다고? 아, 100g당. 이게 1100g이거든요. 이거 다 먹으면은 이거 다 먹으면요. 3600칼로리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오전. 난 마블. 아, 이거 먹고 안 먹을래. 도저히 못 먹겠다. 아, 죽겠다 진짜. 이것도 지금 난 마블. 냄새는 살짝 플라스틱 냄새 나면서 살짝 겨드랑이 냄새 나면서 달콤한 냄새. 그 세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아마 여기 있던 이 플라스틱 냄새겠죠. 그 겨드랑이 냄새라는 거는 약간 그 살짝 꾸리꾸리한 냄새 있죠. 완전 완겨 말고 약간 반겨? 예. 네. 10분의 1겨? 네.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내일 모레 중국 갑니다. 촬영하러.
뭐 더 할 거 없나? 이대로 끝내야 되나? 뉴스나 읽어드릴까요? 뉴스? 구글 들어가서 제일 먼저 뜨는 거. 한국에서 중국 항공편 주당 70회 늘어난다. 관심 없고요. 예. 유명 연예인 상당수 강남클럽 주주 초등학생 콜걸도 미친 새끼들이구만 이거. 20대 남성 포주가 미성년자 여성들을 클럽에 밀어놓고 물뽕을 마시게 한다. 그리고 부유층 남성에게 접근해 미성년자를 성인이라고 속여 성매매를 하게 한다.